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문동부입니다.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원형 통발에다가요 북어, 포, 머리를 놓고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레츠 고!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상류 지역이고요. 원형 통발에다가 북어 머리를 놓고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포인트가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요. 저쪽 안쪽으로 통발을 설치하고요. 첫 번째 통발입니다. 두 번째 통발은요. 사람들이 많이 당기기 때문에 저기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위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굴 저 안쪽으로 안 보이게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물고기 포인트입니다. 설치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기 굴 안쪽으로 설치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통발을 설치할게요. 북어 포입니다. 북어 머리. 이거를 이제 그냥 놓지 마시고 돌려 이럴 수 있게. 어우, 부드러워합니다. 부드러운 냄새 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포 놓고. 양쪽으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자, 놓고, 저것들 안 보이게 설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어포를요, 돌로 이겨주고, 이겨주고요. 자, 미끼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미끼 넣어주고, 그렇지. 돌을 양쪽 넣으십시오. 놓고 자꾸 잠근다며 종이 떨어지는 쪽으로 설치할게요. 이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나 남들이 구분이 안 갑니다.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수중부 밑쪽이고요. 어제 통발에다가 북어 포 머리를 놓고 통발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갖고 전날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저렇게 물 떨어지고요. 보여있는 쪽에서 통발 설치야 첫 번째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중 보호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수중 보호 밑쪽이고요. 이렇게 굴 떨어진 쪽 안쪽에다 설치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걷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수중 보호입니다. 옳지. 우와, 씨, 완전 대박이다. 와, 자, 보십시오.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차. 이런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완전 대형 메기다.
와, 크다. 자, 보시죠, 요, 요, 요. 와, 자꾸 열겠습니다. 자꾸 열었습니다. 자, 돌 빼고요. 돌 빼고. 자, 돌 빼고. 미끼가 북어포입니다요. 보십시오. 북어포. 야, 이 향이 끝내줍니다. 이 이제 맥이나 꺽지 같은 게 이제 공격성이 심해서 이거 뜯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오, 요. 오,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와, 대형 맥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쏟았습니다. 보십시오. 오, 어허. 어, 보십시오. 대형 맥이, 와, 팔팔하다. 맥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 계곡에도 북아포가, 미끼가, 고기가 잡히네요, 여러분. 와, 크다, 이거, 대형 미끼. 오호, 크죠, 여러분? 야, 대박입니다. 와, 이거, 갈견이 있고, 꺽지 있고, 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요번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고여 있고요. 큰 바위 밑입니다. 자, 대부신 분들이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설치하면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자, 걷어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치치치치. 우와, 여기 더 많다. 와,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나가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나왔습니다. 자, 내려놓고. 자, 어, 대형미이다. 자꾸 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열었습니다. 돌 빼고요. 돌 빼고. 어허.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북어포입니다. 북어포. 야, 이런 것이 포인트입니다요. 보시죠. 와. 자, 쏟아볼게요, 여러분. 어허. 자, 보시죠. 자, 미꾸라지.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요 갈견이는 승질이 급해서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어, 또 공격성은 더 심해갖고, 메이들은 이렇게 팔팔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님들도 꼭 참고하셔갖고요. 여름철에 물놀이 오셨을 때는 지렁이, 그 다음에 북어포, 나시가의 지렁이, 밭지렁이, 이런 곳이 물고기가 잘 잡을 수, 잘 잡힙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물놀이나 철려 오셔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드셔보십시오. 맛 끝내줍니다. 음식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곡 가세요. 통발에다가 북어포를 넣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대형 메이죠, 여러분. 오, 그죠, 여러분. 오, 메기는 이렇게 잡아서 알감이 끼고요. 이렇게 칼로 가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 정도 돼야죠. 매운탕 걸지 좀 됩니다. 오, 그죠, 여러분. 오.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자, 음식할 때 영상 올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수중보 밑에다가 통발에다가요 북어포 머리를 넣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구버전이 잘 잡힙니다. 이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어탕 굿을 끓였습니다. 여기서 맛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나? 굿습니다. 이 북어포 머리도요 물고기가 잘 잡히더라고요.
자, 자, 보십시오. 국물. 자. 와. 맛있게 내줍니다, 여러분. 어우. 여기다 고춧가루 넣으면 좋은데요. 저가 매운 걸 못 먹습니다. 이게 매운탕을 끓이면 뭐 고급을 잡으면 꼭지 같은 거나 가지런히 같은 게 있으면 뼈가 씹혀서 못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소리를 갈아서 어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끓여 드시면 정말 고소합니다. 어허. 어허. 어우, 맛있게 내린다, 여러분. 와, 가서. 아하. 와. 돌아오는 철렴이나 물열을 우려서 이렇게 통발로 물고기 잡아서 어탕, 국수 끓여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보십니까? 와. 시청자 여러분,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